독해와 장문 고3 능률양의 본문 제2과에 2-3 본문 2의 본문 2-3편 마지막 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티리얼 준비하시고 머티리얼 참고하시면서 직독직해 군더더기 없는 직독직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After making his way through Europe, Holman continued to travel the world. He journeyed to Russia, India, China, Australia, and different parts of Africa and South America. He would explore strange new cities by tapping his walking stick and paying close attention to all the sounds and smells around him. 자, making his way through Europe. 유럽을 통과하여, 자, 그 얘기를 만든 후에, 즉, 여행을 한 뒤에, 유럽을 통과하는, 유럽을 지나 여행을 한 뒤에, 홀만은 계속해서 여행을 했다, 전 세계를. 자, 그는 여행했다. 어디로?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끝내야 됩니다.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들로 여행을 했다. 그는 would explore, 탐험하곤 했다. 낯설고 새로운 도시들을 탐험하곤 했는데, 어떻게 하면서 그의 지팡이를 톡톡톡 두드리면서, 그리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뭐에? 자기 주변의 모든 소리와 냄새들에 세심한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지팡이를 톡톡 두드리면서 낯설고 새로운 도시들을 탐험하곤 이 정도로 하시겠습니다. When people asked Holman how a sightless man could enjoy such journeys, he said that his blindness actually made traveling more thrilling. It drove his curiosity and forced him to examine everything more deeply than a normal traveler would. 사람들이 홀먼에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런 여행을 즐길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말했다. 그가 앞을 볼수 없다라는 사실이, 그의 맹인성이, 앞을 볼수 없음이 실제로 여행을 더욱 스릴, 짜릿하게 만들었다. 고 말했다. 앞을 못 보니까 더욱더 짜릿했어요. 라고 말했겠죠. 자, 그것이 드라이브 했다. 그의 호기심을 뭐 했다? 발동시켰다. 그리고는, 강제로 시켰다. 하게 했다.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더욱더 깊게, 세심하게 검사하도록 했다. 누구보다도 보통의 여행가들이 would 들어갈 말, 모든 것을 검사하려는 것보다도 더욱더 세심하게 모든 것을 검사하도록 했다. 뭐가? 그가 앞을 볼수 없다라는 사실이. 호기심도 자극시키고요. 또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이 말입니다. During his life, Holman visited five continents and came into contact with no fewer than 200 separate cultures. Holman died in 1857 in London, a week after finishing his autobiography, Holman's Narratives of His Travels. 그의 평생 동안 홀먼은 방문했다. 5개의 대륙들을. 그리고는 접촉하게 되었다. 접촉했다. Now fewer than. 최소한은 적어도 200개의 개별적인 문화와 접촉하게 되었다. 홀먼은 런던에서 1857년에 숨을 거두었다. 그때는 일주일 후였다. 뭐 한지 그의 자서전 홀만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끝마친 지 일주일 뒤인 런던에서 1857년에 돌아가셨다가 됩니다. Now, long after his death, his triumph over adversity is an inspiration to all of us. He didn't let his disability stop him from taking on challenges and enjoying his life. 자, 이제 그가 죽고 난지
오랜 후인 이제는 그의 역경에 대한 승리는 역경을 극복한 딛고 일어선 그의 승리는 하나의 인스퍼레이션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스퍼레이션, 영감, 감화, 감동. 예, 그런 거죠. 그는 허용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장애가 그로하여금 도전을 떠안고서, 떠맡아서 도전을 받아들여서 그의 인생을 즐기는 걸 그의 장애가 막는 것을 막도록 허용하진 않았다. 다시, 그는 그의 장애 때문에 그가 도전을 받아들이고 인생 즐기는 것을 못하게 되는 걸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Start from ing. His love for traveling to places where he had never been before helped him overcome whatever difficulties his blindness put in his way. He reminds us not to be constrained by our limitations. Rather, we should be empowered by them. 자, 그의 사랑은, 여행에 대한 사랑은, 어디로 여행? 장소로 가는 여행에 대한 그의 사랑은, 어떤 장소? 그가 전에는 결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곳으로의 이 여행에 대한 그의 사랑은 도움을 줬다. 그로 하여금 극복하도록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극복하도록 어떤 어려움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그 사실이 그의 가는 길에 놓았던 제시했던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뭐가 그의 열정이죠. 그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뭐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Not to be constrained by our limitations.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한계에 의하여 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제약을 받는 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히려 우리는 should be empowered by them. 그러한 제약들에 의하여 힘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능률 양의 독해와 장문 고3 본문 2-3 다 맞춰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직독직기하고 가지고 계신 머추리를 가지고 문법적 사항도 세부 사항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벨스 열공이었습니다. 열공!